서초구 내방역 일대엔 2, 30년 된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는데요. 생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일대의 개발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서초구가 내방역 일대의 개발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내방역 사거리에 16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제2-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.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400%까지 적용됩니다. 서리프터널 개통이 되면 강남 도심 기능이 이제 그 방배 권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걸 대비하기 위함도 있고요. 방배 권역 일대가 2-30년 된 이제 낙후된 주거 지역이었어요. 내방역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육성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, 방배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엔 최대 80m 높이로 영화관이나 백화점, 쇼핑몰과 같은 문화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. 구는 주차장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을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이 완화되는 특별계획구역에서 기부 체납받아 마련할 계획입니다. 편의시설, 뭐 운동, 체육, 뭐 모든 그 쇼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 없어요.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차들을 아무데나 막 세워놔가지고 다니려면 엄청 불편해요. 엄청 지금 난리에 난리. 서초구는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마친 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방배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.